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국은 혼란 그 자체인데 도무지 수습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버렸는데요. 그간 하야, 탄핵 이런 발언을 자제해온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퇴진 요구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4월 조기 대선을 제안했는데요. 현실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의원님을 포함해서요 몇몇 의원들 성명을 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 대통령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는 이번 그 최순실 또 박근혜 그런 사태가 그냥 국가할 수가 없고 네. 이걸 그냥 놓다간 국민이나 국가에 엄청난 타격이나 혼란이 끼쳐진다 그런 네.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그런 등등 우리나라 실서 생각해서 자제를 해왔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장관들을 내정하고 하는 걸 보고 아 대통령이 이제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그냥 뒀다가는 그로 인한 국정 혼란이나 또는 그 국정 파탄, 국민의 피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 당내 기류에도 좀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요. 오늘 긴급의총이 열렸던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그 당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김병준 교수를 일반 총리 후보자로 내장 발표하고 장관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 여야 간에 협의도 없었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있다 보니까 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수습하고 국민적 용서를 구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했듯이 그냥 밀어붙이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1년 5개월 남았지만 그 남은 임기 1년 5개월 채웠다가는 그로 인한 국민이 피해라든가 국정 혼란 파탄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빨리 사퇴토록 퇴진시켜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퇴진시켜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야냐, 탄핵이냐, 뭐 이 퇴진의 방식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제1야당이니까요. 단계적으로는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정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스스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첫 단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퇴진하기를. 스스로. 그러나 이제 만약 그렇지 않고 국민의 뜻이 도저히 그거를 국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퇴진시킬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오늘 하야 성명 발표한 의원이 민주당에서 122명 중에 31분이시더군요. 그러면은 네, 처음에는 6명이었고 그다음에 네, 늘어나서 바로 이제 합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아직도 좀 내부에서는 이 갑론을박은 있습니까? 거의 지금 국민의 디트로이 여론하고 비슷한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퇴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네. 본인이 스스로 퇴진 안 할 경우에 그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좀 거국 대각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대통령의 그러한 행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돌이켜보면요. 이 특검, 그리고 거국내각, 이 모두 민주당이 먼저 주장한 사안이잖아요. 이 그동안 이 그 네. 특검은 야권에서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가 지금까지 하는 행태 등을 볼 때 신뢰할 수 없다라는 네. 특검이 제안됐던 것이고요. 그 거국내각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그렇더라.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당의 공식적인 예. 전환이었고요. 아,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예, 예. 얘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당 지도부의 메시지하고 대선 주자의 메시지가 좀 일관성이 없다 보니 좀 대응 스텝이 꼬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꼬여 있다기보다는 각자 뭐 자기가 말할 정치적 그런 입장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저 문재인 전 대표도 뭐 저희 당의 그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희망하는 잠재적 후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분이 자기 입장인데 이제 워낙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크다 보니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제 비춰진 부분이 좀 있죠. 아. 그런 점에서 좀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내부 조율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개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네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 민주당 쪽 인터뷰를 할 때 이 역풍을 우려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서 좀 정치적, 공학적인 부분은 없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예. 그 지금은 이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통적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탄핵과 하야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자, 그럼 과거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역풍을 고려하고 정치적 선택하는데 좀 신중하게 하는 건 나름 이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들이 선택이 자칫 너무 오버해서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걱정하는 건 저는 뭐 당연히 그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잘못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1년 5개월을 국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맡길 수 없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1년 5개월 동안 그 굉장히 긴 기간인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제대로 선택을 잘 못할 것이고 그러면 4천만 나아가서 7천만 한반도의 한민족들의 운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뭐 이게 대통령에 대한 성토 말씀하신 뭐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지금까지 온 과오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이 아니고요.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정 대통령 리더십은 붕괴됐습니다. 아, 붕괴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자, 붕괴됐고, 네. 더 이상의 1년 5개월 국정 리더십은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이 DJ정부 출신 한광옥, 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임명됐는데, 자, 이 과거 정부의 인사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야당과 결의 같은 인사들을 통해서 야당의 타협의 정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시그널을 네네. 미리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말이 나오듯이 그런 절차적인 거를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 밀어붙이듯이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이 과거에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을 빼서 배웠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분열되거나 또는 거기에 혹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아. 그게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사전 협의와 소통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박근혜 네. 대통령의
그 함정에 빠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날 불행이 거기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네. 여전히 그렇게 밀어붙이고 독선 그런 식으로 소통 없이 불통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더 오히려 증폭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인물 자체보다는 지금 절차의 문제다 이렇게 문제제기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제는요, 또 오늘 저 비서실장 인선 전에 어제 이 김병준 책임 총리 내정자 지금 뭐 오늘 기자회견도 있고 했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리직 수락 이유에 대해서 노무현 정신이 언급됐는데요. 자, 노무현 정신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국가와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으로 비롯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속죄하지 않고 지금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 니편네편 가려서 생긴 문제입니까? 그건 김병준 교수가 김병준 교수도 여전히 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을 못하고 네. 어떤 게 해법인지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본인의 신분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내정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경제부총리를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을 자기가 지칭했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총리인가요? 헌법상 국무위원을 네. 제청하려면 총리라는 신분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전혀 개념이 없는 분이다.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태 파악도 안 되고 개념이 없는 분이다. 예,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사양을 하는 것이 그 김병준 교수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뭐가 본질이고 해법이 뭐고 또 본인의 지금 현재의 분수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근데 부분적인 사안이긴 합니다만 오늘 기자회견 들어보니까요. 이 국정교과서 문제 등 정책 흐름 부분은 야당과 오히려 의견이 일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아니, 저희는, 있어요. 저희하고 생각이 같다 안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내밀한 부분에서 비롯된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당신한테는 국정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 네.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사람 뭐 누굴 내세워서 그걸로 호도를 하고 분속임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비서실장은 이제 뭐 임명하면 끝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총리는 반드시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어쨌든 오늘 눈물의 뭐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야권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아니 나는 김병준 교수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네, 그것도 참 우스꽝스러워요. 네, 눈물을 흘릴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이고 네.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인데 아니 지금 교사던 분이 느닷없이 뭐 네. 총리 뭐 좀 내정받았다고 해서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아, 참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그 이런 행태를 보일까 참으로 좀 딱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 끝으로요 이 대통령 퇴진 오늘 이제 성명 내셨으니까요 60일 네. 내에 대선 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하여튼 국민 여론과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네. 그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결국 저희들 퇴진이 결국은 이 사태의 국가적 재앙을 막는 사태의 첫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또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네. 헌법상 지금 당장 그만두시면 네. 2개월 있다가 그렇죠. 그 60일 내에 그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듣는 시간입니다. 자,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인천에 계신 건가요? 네, 인천 시국연설회에 지금 퇴근길 시민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인천 시민들과 이게 이 제목이 시국 버스킹 이렇게 돼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시민들 분위기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예, 제가 이게 날이 좀 쌀쌀하고 네. 어두워진 겨울 퇴근길이라서 많이들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미리 예고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아. 특히 이제 그 하교길에 학생들이 네.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은 채 이렇게 남녀 학생들이 잔뜩 와가지고 뭐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 놀라운 광경이다. 참 이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데 지금 시국은 혼탁한데요. 자, 민주당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의총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당론을 내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그 당의 또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전국에 대한 책임성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입장들이 쉽게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국민들이 그 새누리당에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대통령께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밖에 믿을 곳이 없는데 야당의 대응이 좀 너무 지리멸렬하고 하나로 안 모아지고 또 힘도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야당의 일원으로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진 것은 이 진원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국정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론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든 수습책 마련에 야당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이걸 집권 여당이 알아서 해달라고 내맡길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집권 여당 자체가 지금 내부 내홍으로 인해서 마비 상태에 놓여 있고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책임 있게 수습책을 내놓아야 될 것은 야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노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신뢰와 권위를 실추했다고 보고요. 네. 남은 기간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회복되기 어려운 사실 실정에 놓여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통령 물러나면 국정 공백 오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태로 대통령직에 연연해 하는 것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 지금 국무총리 하나 임명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가 이제 왔다고 생각되고 네. 어찌 보면 그래도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인데 그간에 중간에 어떤 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을 좀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퇴진해야 하는데 마지막이라도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한다. 자, 그런데요. 이 노 대표님 말씀은 그러신데 어제 오늘 청와대는 계속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나가 보겠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하는, 그, 여러 조치를 보면은, 민심의 국민들의 생각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네. 지금 4.13 총선으로 여소야 될 국회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이고, 그렇죠. 그 결국에 야권의 그 찬성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 최근에 사태까지 덮쳐가지고 더욱더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한발 물러서라는 얘기는 새누리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 마당에 새누리당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야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으로 사람을 갖다 임명하는 것은 그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거든요. 네.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하고요. 아. 지금 당장에 뭐, 김병준, 그, 교수도 총리로 이렇게, 그, 인준절차도 거치지 못할 것이고. 네. 다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면은, 결국 총리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노 대표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그 총리에게 넘긴 지가 벌써 한 달이 넘는데. 네. 총리까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이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위험하다. 자, 그럼 이 마이웨이를 계속하면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 오기 정치인데 당장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가장 우리나라 이 나라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총리 한 명 그 계속 오기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은 총리 한 명 임명하지 못한 채 계속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총리와 내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 서겠는가? 공무원들이 따르겠는가?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
어떤 그런 통치를 갖다가 인정하고 존중할 거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나라에 혼란이 와도 나는 대통령께서 내려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더 화가 날 것이고 결국은 네. 지금보다 더 격한 처해진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끝내 안 내려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험악하게 사태를 끌고 나가기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좀 이성을 회복해서 정리 단계에 이제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한 것하고 비슷한 맥락을 오늘 제가 들었는데요.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국정이 하루라도 멈추면 이 썩을 수가 있다. 이 음식에 냉장고에 네. 비유를 했죠. 영이 네. 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책임 총리를 하려는 것이다. 나라 걱정에. 이게 오늘 김병준 총리 대정제 기자회견의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과대망상에 빠진 것 같은데 네. 지금 김병준 교수의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에서도 반대가 큰데 네. 그러면 야당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되는데 새누리당까지 반대하면 절대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100%.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좀 잘해볼 테니까 한번 밀어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통할 걸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판단력도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김병준 후보에 대해서요. 여야 입장이 또 엇갈리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는 자, 참여정부 인사니까 또 이제 정책실장 뭐 교육부 총리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남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건 이번 사태를 호도하는 그 대응이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네.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후임을 뽑는데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야권의 요구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도 거국중립 내각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야당이 반대했습니다만은 네.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리라거나 그다음에 장관 임명 다 이제는 대통령이 손을 떼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네. 그걸 첫 단추부터 정면으로 그걸 거슬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네. 뭐 노예 남자 참여정부 출신 인사 이런 말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네. 이 친하진 않으시죠? 아니, 뭐 저도 좀 아는 편입니다만 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노회찬의 남자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자 그래서 원내대표님 지금 강조하신 게요. 네. 내년 4월 조기 대선 시행을 거론하셨잖아요. 네네. 4.12 재보선과 함께 대선 치르자. 네. 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 대통령께서는 아직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거국중립 내각인데 그 안도 검토해 볼 만한 아니긴 하나 남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1년 4개월을 남았는데 1년 4개월씩 가는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건 존속하기 힘든 것이고 네. 헌법상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해가지고 권한을 갖다가 위임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대통령이 뜻을 달리하는 순간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네. 전국이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갖다가 앞당기자는 겁니다. 한 8개월 정도 앞당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질서 있는 현 정부에는 퇴진과 그리고 빨리 합법적인 헌법에 따른 어떤 새로운 정부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메꾸는 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가장 나은 방법이다. 자,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이 내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기념사업회가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예, 어이가 없는 제안인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부로 찬성할 수도 있겠다. 네. 예,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그 광화문에 그 지하 100m에 그 동상을 묻는다면은 네. 그 제안을 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광화문 지하 100m 지하에 묻는다면, 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조금 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 고민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이렇게 전 국민의 불신,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네. 깜짝 놀랄 일이요. 네. 검찰에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최순실 씨가 영상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대역 논란까지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얼마나 불신이 크길래 이렇게 공권력을 못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는 아직 기대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순실 근데, 예, 국정농단 예. 사태를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구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아. 왜냐면 당선될 때는 분명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네.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 또는 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저걸 본 건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런 분들의 반 이상이 떠나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평가와 그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공과 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나라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 같은 것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 감정으로 이렇게 포용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어떤 역사적 정당성으로 오인되어 가지고. 네. 또 수많은 어떤 잘못된 어떤 통치 행위를 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많은 교훈과 뭐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크지만은 한 사람 교체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적폐들 정경련 문제라거나 검찰 개혁 문제라거나 언론 문제라거나 또는 교육 그 대학교 같은 학사 관리 문제라거나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총체적으로 저 이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만 우리가 지불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정희가 박근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저 노회찬 대표님 어록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자, 끝으로 여쭤볼게요. 이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말이죠. 네.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금 이제 실질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자, 이 뇌물죄가 아닌 비교적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 지금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함부로 진단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네. 부연 것을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면해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실도 있고 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또 그 당시가 2015년 미르재단이 만든 10월 최초로 그 모금하던 그 시기가 정경련이 5대 노동개혁 법안이라 해가지고 네. 당시 청부입법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정경련의 수건사업을 입법안으로 제출하고 그걸 새누리당에 받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기를 요구한 점에서 분명히 뇌물죄에 포함돼서 그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공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죄목을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이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제 버스킹 중이시라니까. 네. 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 야크.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